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27일 연중제 13주일 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회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부산교구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박 신부님이 계십니다. 본당의 사순 절제 헌금을 시각장애 선교회에 후원하기로 하고 신부님을 교중미사에 모셨습니다. 옆에서 부축하며 제입방을 나오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들이 아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제단의 계단을 오를 때에도 손을 꼭 잡고 안내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웅성웅성 하셨습니다. 안못 보는 신부님을 처음 보신 것입니다. 열두해 전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박 신부님은 미사 경문을 다 외우십니다. 중도 장애이다 보니 점자를 익힐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글자 그대로 꼭꼭 씹어 묵상하고 암기하십니다. 축성된 빵을 만지는 그 손 모양을 바라보니 제가 다 울컥해졌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부님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시력이 있을 때에는 건성으로 미사드린 적이 많았는데 시력을 잃고는 미사 한 대를 바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어디서 이토록 정성스런 미사 집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도 열두해 동안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렵사리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손길과 박신부님의 손길이 겹쳐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그 여인과 박신부님의 손길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산교구 노우재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